확실히 지희한테 전화 좀 해줘. 이럴 땐 네가 정말 내가 아는 그 사람이 맞는지 헷갈려. 이제는 네가 정말 내가 아는 그 사람이 맞는지 낯설어. 너와 나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모든 걸 아는 사이. 너와 나 오래된 나무에 새겨놓은 글씨같이 지울 수 없는 사이라고 믿었던 건 나뿐이었나. 이제 나도 상관없어. 더 이상은 못해. 갑자기 연락을 끊는 너. 너의 이기적인 행동들 이젠 참을 수가 없어. 그녀와 난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너와 나의 시간은 여기서부터 없는 것처럼 그녀와 난 그녀와 난 여기까지인 거야. 모든 게 노트에 적힌 대로 맞아 들어가는 이 공간. 뭐라는 거예요? 몰라. 뭐라고 설명할까? 뭐라고? 자, 한 장소에 모인 세 명의 이름이 성까지 똑같다는 거 이상하지 않아? 졸라 신기한 일이긴 한데. 야, 있을 수 있는 일이야. 한 우리가 장소에 모인 세 명의 전화가 너무나 다르다는 거 이상하지 않아? 아니 아이폰 3를 아직도 써요? 이거 27 잡수 추모 에디션이야. 아 이게 중요한 게 얘 걸 봐봐. 누가 어디서 났어? 이거 개 비싼 거거든요. 비싸겠지. 구할 수가 없으니까. 다른 시간에 물건들이 한 곳에 모여 있어. 다른 시간에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호 사 믿을 수 없는 순간. 내가 너희들에 대해서 뭘 알고 있을까? 우리가 태어나 자란 곳 아주 작은 산골 마을 학교와 오래된 공터에 커다란 오동나무 방산나무? 맞아! 맞아! 우리 어릴 때 거기서 놀았었잖아. 나무에 이름도 새겼었잖아. 오른쪽 간지 밑에다가 김남우까지 못 새겨서 중간에 걸려서! 뭐야 아저씨? 아저씨가 아저씨가 아니야. 나는 너고 너는 나야. 나는 너고 너는 나야. 우린 다른 시간을 살고 다른 공간을 사는 한 사람. 아, 우리 뭔 소리야 이게? 아, 야 아니야. 원래 그 시골엔 다 또랑 있고 당산 나무 있고 나무에 이름 파고 놀고 그러는 거야. 과연 그럴까? 전부 여기 있었어. 모든 게 우린 계속 방에 있었어. 치울 시간도 없었어. 그냥 사라진 거야. 갑자기 모든 게 사라질 거야. 노트에 적힌 대로! 2032년 2월 29일 찾아봐! 여기 있다! 나무를 추억하기 위해 오래된 산장을 찾아왔다. 저 멀리 소행성이 보이면 시간이 멈춘다. 과거의 나와 미래의 나 우린 멈춘 시간 속에 갇힌다. 7시 37분. 아까부터 계속. 우리도 이 공간도 이 공간도 조금씩 조금씩.
사라진다 불안 어쩌면 우리는 서로 항성이자 행성이 아닐까? 내가 너를 비추고 네가 나를 비추고 나의 별은 너였어 네 빛이 사라지고 내 삶은 어둠이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내 만날 수 있을까 너를 사랑했었던 너와 함께 했었던 모든 시간이 날 살게 제발 한 번만 다시 만날 모든 게 변하는 거야. 수많은 노트들, 수많은 실험들, 실패하고 또 실패한 수많은 운명. 주위를 둘러봐 그애만 괴로워졌을 뿐이야. 그애와 우리가 함께할 그런 미래는 그런 운명은 없어 그러니 제발 여기 남아 그 애를 위해서 우리가 사라지는 게 맞아 너 하나 나가서 네 운명 바꾸는 거 그거 아무 상관 안 할게 근데 얘가 나가서 실패하면 그건 계속 반복되는 거라고 이제 아무도 못 나가 수많은 노트들, 수많은 실험들 실패하고 또 실패한 수많은 운명 수많은 노트들, 수많은 실험들 실패하고 또 실패해도 멈추지 않은 그 애의 실험 그래서 난 포기할 수 없어 혼자 가야 나갈 수 있다니까 서로 신경도 쓰지 말고 앞만 보면서 가는 거야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알았지? 걱정 마요 잘 가라
저 어둠 밖에 네가 살아있다면 저 어둠 밖에서 우리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시간이 바람처럼 흘러가서 하루가 강물처럼 지나가서 너와 함께한 시간들은 전부 빠르게 흘렀어.